만물이 소생하는 봄. 거울을 보다 허걱했다. 나무에는 온통 새잎이 돋는데 왜 내 머리는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처럼 휑한 거니? 그래도 탈모가 왔으니 흰머리는 없으려나? 혼자 위로 중인데 친구가 말한다. 아닌데? 탈모인도 흰머리 있던데? 유튜브 댓글로 탈모가 오면 흰머리가 적게 생긴다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비극적 결론부터 말하자면 탈모인도 흰머리는 똑같이 생긴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흰머리는 왜 생길까? 머리카락은 털을 만드는 주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곳 모낭에서 만들어진다. 그중 검은 색깔을 만드는 건 모낭 속 멜라닌 세포다. 여기서 검은색 멜라닌 색소를 뿜어낸다. 햇빛을 받아 피부가 까맣게 탈 때 만들어지는 바로 그 색소다. 흰머리는 모낭 속 멜라닌 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생긴다. 탈모는 전혀 다른 이유로 나타난다.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수축시켜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탈모인은 정말 흰머리가 적을까? 논리는 이렇다. 탈모인은 머리카락 숫자가 적으니 멜라닌 색소를 덜 쓸 테고, 따라서 색소의 재고가 풍부해 남은 머리카락은 죄다 검은색이라는 거다. 이거 묘하게 설득력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앞부서 김대리도 옆부서 이부장도 탈모인들은 다 흰머리가 별로 없다. 이거 과학인가?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세계모발이식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황성주 털털한 피부과 원장에게 물어봤다. 각각의 모낭 내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요. 멜라닌 세포가 있기 때문에 탈모 있는 부위의 모발과 정상적으로 있는 모발과는 각각 옆에 주변 머리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모낭마다 따로 들어있다. 수치 많으면 멜라닌 세포도 많고, 탈모라면 그만큼 멜라닌 세포 숫자도 적다. 따라서 멜라닌 세포 한 개에 할당된 색소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다. 쉽게 말해 수치 많다고 멜라닌 세포가 왜 이렇게 수치 많아? 하며 혹사를 당하는 것도, 수치 적다고 아 몇 가닥 없네 이러면서 노는 것도 아니라는 뜻. 각각의 멜라닌 세포는 제 몫의 일을 마치면 어느 날 색소 제조를 중단한다. 흰머리는 그때 생긴다. 그런데도 이런 도시전설은 왜 생긴 걸까? 뿌리는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2년 발표된 그레이 헤어 올 발드 헤즈라는 논문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논문은 대머리와 흰머리를 동시에 보이는 남성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대머리거나 대머리가 아닌 흰머리는 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탈모인은 흰머리가 적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만 논문의 주장은 통계적 오류에서 기인한다. 통상 탈모는 흰머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 둘러보라. 주변에서 흰머리 없는 탈모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쉽게 볼 수 있으니 탈모인은 흰머리가 적다는 식의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탈모는 20대 초중반부터 생기는 환자들이 꽤 있고요. 흰머리는 그래도 40대, 50대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탈모가 먼저 오네 뭐 이런 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 다른 원인으로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탈모와 흰머리를 자꾸 연관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탈모라면 흰머리라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늘은 어쩌자고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하셨는가? 그렇다고 상심하지는 말자. 탈모가 멋진 드웨인 존슨, 브루스 윌리스, 흰머리가 멋진 조지 클루니, 리처드 기어. 흰머리 탈모인은 그 양쪽의 매력을 한 몸에 구현할 놀라운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중년이 된 나이에 이마가 약간 올라가거나 또는 약간 M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나름 그 중년의 멋이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나이에 걸맞게 좀 겸손해 보이고 또 중후한 멋도 생기고 인생의 깊이가 좀 더 성숙해져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발이식 전문가도 탈모인의 성숙미를 응원했으니 기죽지 말자.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 무엇을 하나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